원진 양학센터. 지금은 원진 뷰티 메디컬 그룹에서 아름다워질 시간입니다. 에이핑크 간지 어깨 속삭여줘요. 언제나 내 곁에 있어요. 그대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yeah. You're my love 107.7 자, 봄의 영수 3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이거저거 여기저기 여러분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주는 타임 중에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얼른 광고 듣고 와서 3부 만날게요. 봄의 영수 3부는요, 페리카나 진한 종합 리조트 휴 온스 제약과 함께합니다. Let's go 광고 타임. 1588-9292 치킨 제대로 신제품 해틀리 치킨 출시. 웰리 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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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크. 겨울을 즐기는 새로운 생각 성호 리조트의 새 이름 웰리 힐리 파크. 난 이상한 알룬정이 주는 배부른 다이어트 먹고 빼자 알룬 휴온수 제약. 골라 두 개 중에 하나 아리송한 선택 온 국민이 함께 선택해보는 중에 하나. 화요일의 선택 중에 하나. 상상도 못할 결말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결단력 있는 확실한 선택을 보여주실 두 분 함께하셨습니다. 심야에 만나는 매력적인 만점 DJ 김디, 김디, 김영준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지금 9시에 인사드리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어색해요. 네, 우리 영수 가족 여러분께 인사 좀 해주세요. 이 목소리, 이 친근한 목소리. 네, 우리 부명님의 영스트리트에 또 왔습니다. 네. 자주 들락날락하죠. 그래요. 새벽 2시의 왔어요. 왕자 뮤지컬의 김영준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요즘 들어서 그, 뭐랄까요. 그, 새벽 2시에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많아요. 그쪽에서는 김영준 씨가 거의 프린세스, 왕자예요. 아, 새벽 2시에 왕자? 예. 2AM 프린스? 아, 그렇죠. 2AM 프린스. 예, 맞아요. 저예요. 저예요. 예. 저입니다. 아, 저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왕자님이 좀 일찍 일어났어요. 졸려요. 아, 자, 그리고 말이죠. 늘 네. 관심 화제의 중심에 있는, 그리고 저도, 오늘 기사를 봤나요? 네. 여자 MC계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다 뿌듯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 붐이 키운. 왕자님 씨 반갑습니다. 은지씨 붐라인이죠? 아니에요? 붐라인으로 할까요? 해주세요. 아니, 지금 붐라인이 예. 어떻게 돼요? 일단 뭐 많이 있습니다. 멤버 봐야겠어요. 예. 강호동씨도 네. 사실 제가 뭐 강라인이라고 하지만 제 라인이에요. 예. 예. 이게 드바킨 거예요. 이거 강호동씨 듣고 있나요? 아, 그럼요. 신동엽씨도 제 라인이고요. 사실 제가 뒤에서 막 이렇게 와. 네, 죄송합니다. 알고 보니 붐라인. 죄송합니다. 기사 뜨겠네요. 네. 아닙니다. 일단은 은지 씨의 활약이 기대되는 2013년인데 어때요? 그 네. 행복하시죠? 이 방송하는 걸 워낙 또 즐거워하시고. 네, 너무 재밌고요. 네. 또 기회가 너무 좋아서 또 이렇게 MC로 메인 MC로 좀 하게 됐는데. 네. 붐 씨도 이제 메인 MC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이제 감독으로 하시는 것도 왕이죠.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네. 보조 MC 할 때랑 네. 게스트 할 때랑 또 메인 네. MC 할 때랑 되게 룰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잘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이제 기본이 워낙 잘 되셨기 때문에 밝으시죠. 아니요, 것들이. 근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게스트들하고 친해져야 될 것 같고 일단 남성분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니까 맞아요. 일단 다 친하게 지내려고요. 그럼요. 회식이 중요하죠, 형주 씨. 네. 회식.
회식이요? 회식이 중요하죠. 친해지려면 회식이 중요합니다. 어, 회식이 꼭 필요한 쇼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 근데 새벽 2시에 방송하면 회식은 뭐 4시예요? 저희가 여태까지 제가 4년 네. 돼가는데 어리면 회식을 한 3번도 못한 것 같아요. 아~ 다들 주무시고 피곤해하시고 바쁘셔가지고 아, 그럼 회식 한 다음 방송하면 아 안 되는구나. 네. 저희도 8시부터 10시까지인데 회식 네. 두 번 했어요. 왜 이렇게 안 하셨어요? 어, SBS 파워 FM이 바빠요. 제작진분들이 진짜요? 바빠요. 왜냐면 알찬 방송을 위해서 아주 바쁘게 지냅니다. 맨날 할 것 같은데. 심야에서 일을 하면 네. DJ를 하면 방송 끝나고 좀 배고프고 네. 또 야식을 먹게 되면은 살이 찌고 네. 요런 악순환이 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야식의 습격이라 해갖고 네. 야식을 먹지 못하게 좀 함께 동조해주고 아. 함께 외쳐주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 저도 좀 참아라 참아라 있고, 예. 아. 야식을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나는 진짜 밤 늦게 배고픈 거 너무 싫어요. 그죠? 저도 지금도 청취자 여러분 약간 배고플 때 됐거든요. 네. 저녁을 먹었는데 6시에 먹으니까 야식 땡길 텐데 이제 이 라디오 이제 듣고 끝나고 나면 허기질 거야. 아, 이런 시기예요 딱. 뭐 먹고 싶어요? 네. 저는 지금 일주일째 너무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못 먹고 있어요. 뭐요? 논현동에 있는 네. 매운 예. 불닭이 있는데 아. 매운 불닭? 진짜로 닭발이에요? 맛있대요. 예, 예. 뼈가 없는 거. 저 뼈 있는 거 못 먹어요.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못 먹는데. 이게 뼈만 쏙 빼도 무서운데. 예. 아니요. 그래요. 아니, 뼈를 빼가지고 이게 좀 잘라가지고 닭발이 아닌 것처럼 그거 나오는 게 있는데. 매운 거 좋아하는 엄청 맵대요. 근데 그거 먹으면 다음날 진짜 막 얼굴 너무 붓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주일째 못 먹고 있어요. 아, 누나 그럼 금호동도 오세요. 금호동이. 기가 막히는 데가 또 있어. 금호동 사는데? 지금 침이 지금 나와가지고. 아 맞다. 맞다. 거기 예, 거기 나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이모가 맨날. 맞아 맞아. 예. 카드 잘 안 되는 거. 거기 사인이 걸려 있는 것 같던데. 예. 거기는 네, 그만하세요. 예. 예. 아, 거기 왜요? 예? 거기 왜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 집이 있어요. 정말 매운데 5단계인가 7단계까지 맞아요 맞아요. 제가 1.5단계 먹고 토하고 집에 갔거든요. 그리고 남기면 이모가 욕해요. 네. 그럴 거면 왜 시켜? 맞아요. 저 빨리 가라고. 한남동인데 한남동에 뭐 연락 없어요? 좀 주세요. 5분 거리잖아요. 네, 네, 연락 좀 주세요. 한남동에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매운 게 없나? 한남동은 밑에 감자탕집이 있는데 와 진짜 감자탕집? 그 참깨가루랑 감자탕이랑 그 시래기 있잖아요. 시래기 쫙 넣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수제비랑 그 좀 끓여야 돼요. 이거 쫙 올라오게끔. 아, 그 뼈 사이사이에 고기를 탁 먹고요. 그 다음에 밥을 시켜서 어떻게 먹냐면 저는 뼈를 아니요 뼈를 다 발라요. 뼈 발른 거면 모아놔. 그 다음에 밥을 다른 그릇에 넣고 반 정도 뼈 발 그러니까 살 발른 거 있죠. 살 발른 걸 모아놓은 다음에 고속에 넣어요. 그냥 감자 반 정도를 떠서 넣어. 으깨 국물 넣어. 쓱 비벼서 시래기 있죠. 쭉쭉 찢어가지고 그 위에 얹은 다음에 먹으면. 이거는 그냥 뭐 예 그냥 뭐 난리가 납니다. 와, 지금 아마 무너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 얘기 오늘 듣고. 그 일부부터 네. 먹는 얘기 쭉쭉 하고 맛있겠다. 있는데 아 먹는 얘기를 해서 먹방인가요? 네 맞습니다. 먹는 얘기를 해서 먹방 유명하지 않아요? 아, 먹는 방송 먹는 먹방. 게 아니라 예 네. 먹는 얘기 아니요 먹기도 합니다 저희는 예 우리 그 형준 씨가 또 맛있는 콘서트 하신다면서요? 예? 맛있는 단독 콘서트 하신다면서요? 아, 예, 그렇죠. 예, 딜리셔스한 예. 콘서트 아니, 한번 진행하려고. 표현 좀 해주세요. 맛있게 좀 표현해 주세요. 예. 예. 자, 어떻게 꾸며줍니까? 대한민국 이런 콘서트가 네. 있어야 된다는 그런 표준을 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무지막지한 섹시한 맛있는 콘서트입니다. 달콤한 거 먹으면서 콘서트 하는 거예요. 아, 제가 그 생각도 했었어요. 맥주를 한 잔 들이키면서 공연을 좀 할까. 그럼 학생들은 못 오네? 아니요. 학생들은 음료를 또 준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약간 특이한 것들을 준비해서 그리고 또 제가 좋다. 태어나 처음으로 데뷔 이래 그 밴드 올밴 공연 아시죠? 예, 밴드를 통해서 또 엄청난 편곡들 리얼 세션! 리얼 세션으로다가 준비해갖고 지금이 3월 9일만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가 막히게 3월 9일입니까? 예, 3월 9일 곧 오후 6시 토요일날 네. 일요일까지 밤새도록 놀 예정이니까 먹방이 아닌 먹콘 먹는 콘서트 네, 맛있게 식사하시면서 볼 수 있는 먹콘 네. 많이 오십시오. 예예예. 예, 예. 자 우리 은지 씨와 오늘 형주 씨가 만났는데 네. 요 호흡도 저는 기대가 됩니다. 네. 두 분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같은 네. 국민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자 코너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은지 씨? 아 네 살다 보면 아랫송한 선택의 순간이 있죠. 있죠. 그럴 때는 저희 둘 중에 하나의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가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양자택일 주제를 제시하면 생방송 중에 문자를 받아 최종 결정해드리는 코너니까요.
더 많은 쪽 문자 보내신 분 중에서 뽑아서 상품을 또 저희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몸풀기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자잘한 중요한 하나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스피드하게 두 분이 동시에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뭐 깊이 철학 생각하지 말고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오케이? 네. 자, 발렌타인데이 선물로 뭐가 더 좋을까요? 정성이 가득 담긴 직접 만든 맛 없는 초콜릿과 성의 없이 달랑 돈 만 원 주고 산 아주 맛있는 초콜릿. 하나, 둘, 셋! 맛있는 초콜릿! 맛이 없는 초콜릿으로. 그냥 만든 거. 의미를 둔 거. 나 맛있는 거 먹어. 근데 맛이 하나도 없어. 맛있는 거. 저도 약간 맛있는 있어요? 초콜릿 쪽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저희 미식거래서 진짜 맛없는 거 못 먹어요. 저는 보관하거든요. 그냥 맛없어도. 아, 네? 네. 안 먹고? 한 1년 뒤 냉장고에서 열어봐서, 아, 그때 이랬지. 아니, 뭐야. 초콜릿을 모으는 사람도 있어. 아니, 근데 워낙 현주 씨가 되게 많이 받다 보니까 네. 그걸 다 흡입할 수가 없어요. 양 자체가. 그렇죠. 저도 한 지금 많이 받으신 게 있어요. 몇 개. 누구한테 받았어요? 몇 개. 네. 몇 개 있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발렌타인데이 저녁 식사로 뭐가 좋을까요? 엄청 맛있지만 대기자가 많아 밤 9시부터 입장 가능한 뷔페. 맛은 없지만 당장 들어오세요. 당장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 하나, 둘, 셋. 밤 9시부터 입장 가능. 당장 들어가야죠. 이게 엇갈리네 두 분이. 진짜 저의 진짜 다르네요. 현주 씨는 기다리는 거 좀 싫어하고. 짜증나 미치겠어요. 무조건 쏙 들어가야 돼요. 네, 거기 오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쟤는 쟤까지 먹으러 왔으니까 인기가 많거든. 더 기다려야 되겠다. 제가 나타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맛은 없지만 당장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 네, 저는 네. 레스토랑. 역시 그 미식가예요, 은지 씨. 저는 근데 맛 없는 거로 배채우는 거 정말 싫어요. 그냥 그러니까 의미 없이. 미식가들의 특징입니다. 그쵸. 이 밥 먹는 시간이 진짜 소중한 거예요. 하루에 있어서. 맞아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에요. 막 김밥을 먹어도 저는 그냥 김밥보다는 참치 김밥이 좋아요. 마요네즈 들어간 거. 그리고 먹을 때 누구랑 먹냐도 되게 중요하고. 아니, 김밥은 식사를. 일단 혼자 먹을 수 있는데. 예. 고기 같은 거는 솔직히 혼자 먹기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날에 좋은 약속해서 식사하는 거 좋아하고. 분위기 맞아요. 좋은 데서. 맞아요. 그냥 하나의 행복입니다. 그런가 봐요. 맞아요. 먹는 거 놓치지 마세요. 먹는 행복.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먹는 행복이 없으면 이게 만약에 알약으로 배를 채울 수 있다면 이거 진짜 불행한 거래요. 왜요? 캡슐로? 예. 그 맛을 못 느껴요. 돼지갈비의 그 달콤하고 육즙과 고기 씹는 맛 이런 거 전혀 없이 평생을 약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행해요. 맞아. 근데 그것도 괜찮겠다. 밥 먹는 시간 아껴가지고 뭐 딴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개다. 자, 두 분은요. 네. 우리 형준 씨와 제가 볼 땐 은지 씨 두 분 발렌타인데이 문제에 있어서는 0% 일치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항상 반대로 가요. 예, 안 맞아요. 네. 지났지만 네. 발렌타인데이 어떻게 지내셨어요? 두 분은. 발렌타인데이가 지난주였나요? 예. 네. 벌써 그렇게 됐죠. 방송 있잖아. 그냥 지나갔네요. 그냥 지나갔어요. 초콜릿 줬잖아요. 네네. 주셨어요? 아니요. 그날이 아니었어요. 제가 못 만났어요. 사실 홍경민 씨를 아니구나. 네, 네. 전날이 방송이었구나. 맞아요. 이거 뭐야? 맞아. 그냥 지나갔어. 의미 없이. 그냥 의미 없이. 아무 의미 현주 없이 씨는요? 지나갔어. 저도 뭐 그냥 일하고. 아이고. 네, 저는 뭐. 그래도 저는 제가 네. 평소에 고마웠던 어른들이나 오빠들, 동생들한테 마음을 표현하려고 초콜릿을 사러 가로수길에 갔어요. 네. 줄이 어마어마해요. 없죠 또 어마어마해요. 많이 팔리고 어마어마해요. 일주일 전에 미리미리 사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비싸고 뭐 가격을 두 배나 뭐 뻥튀기. 그러니까요. 솔로들이 좋아요. 자, 7821님 형준 오빠 저 콘서트 꼭 갈 거예요. 가서 우리 함께 먹어요. 밤새 놀아봐요. 신청곡 Sorry I'm Sorry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 한번 듣고 올게요. 예, 착한 예? 사람이네요. 나를 밀어내려고 자꾸 지워보려고 그래 됐어 그만.
너무 뻔해 넌 내 앞에서 말도 안 되는 뻔한 거짓말만 나를 사랑했다고 하지 마 No, oh,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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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Yes. 이 콘서트에서 울려 퍼질 노래였죠. 예, Sorry I'm Sorry 듣고 왔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달려가 볼게요. 여러분들 국민들과 함께 중에 하나 선택의 시간.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네, 첫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네. 어떤 프로포즈가 더 좋을까요? 사람들 많은 공개 장소에서 이 여자가 내 여자입니다 하는 서프라이즈 프로포즈. 아, 그리고 좋다. 둘만 있는 조용한 장소에서 나랑 결혼하자 하는 평범한 프로포즈. 둘 중에 뭐가 좋을까요? 둘 다 좋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내 여자입니다 하는 서프라이즈 프로포즈 대 둘만 있는 조용한 장소에서 나랑 결혼하자. 사실 이게 갈려요. 정확히 그쵸? 갈립니다. 근데 가수분들 콘서트에서 이런 공개 프로포즈 많이 하지 않아요? 많이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일단 정희영 씨와 션. 너무나 멋있게 콘서트에서 아. 갑자기 무대 2층으로 내려가면서 정희영 씨 앞에 딱 서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이거를 노를 할 수 있어요? 에? 노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또 있는 거 예전에 한번 있었어요. 예전에 농구장에서 예 중간 중간에 이제 프로포즈 하다가 여자분이 진짜 도망갔던 게 있어요. 방송에 잡혔어요 그게. 자 프로포즈하는 동시에 일어나서 도망을 가는데 출구까지 뛰어가는 모습을 감독님이 또 그걸 팔로우로 해줬어요. 그걸 좀 잡겠다고 아유, 팔로우로 친절해라. 해줘가지고 아우 친절하셔. 혼자 남자 혼자 남게 되는 호사 발전. 대박이다. 이 공개된 프로포즈는 이런 에피소드가 일어나고 네. 둘만 있는 조용한 장소에서는 혼자는 창피하지만 이 확률상 공개한 게 더 높을 확률이 있죠. 그렇죠. 거절을 못할 수 맞아요. 그것처럼. 또 감동 자체도 굉장히 더 크고 뭐가 좋을까? 자, 사람들은 많은 데서 프로포즈 하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평범한 곳에서 프로포즈 하는 걸 좋아할까요? 아, 여튼 둘 다 받아보면 정말 좋긴 좋겠네요. 둘 다 좋은 거잖아요. 은지 씨의 로망이 있습니까? 약간 나는 프로포즈 이렇게 받고 싶다. 저는 공개된 장소에서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뭐 방송 생방 중에. 은지야, 너 내 거다. 그래, 예전에 결혼하자.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 많았던 게 그 네. 앵커가 생방송 중에 네. 고백했어요. 진짜요? 어디서? 외국 방송에서. 외국에서? 외국 방송에서. 근데 그게 조작인지 정말 이게 생방 중에 한 건지 모르겠는데. 했겠죠. 그러면.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프로포즈 하는데 버스 광고. 아 버스 그 그냥 광고 하는 거. 이름만 은지야 사랑해. 아 이름. 예전에 네. 그런 거. 네. 은지 씨 출근 동선을 파악해서. 그 버스에 무조건 걸어놓은 거야. 은지야 사랑해. 그리고 버스 은지 오냐 옆에 봤는데 옆에 광고에도 은지야 사랑해. 그날 근데 택시 타고 가면? 택시 타면 택시 안에도 은지야 사랑해.
아 그냥 걸어갔어. 걸어가요? 길. 길 전광판에 은지야 사랑이 계속. 무조건 볼 수 있게. 정확히 2억 5천만 원 들어요. 어, 그럼 아, 그날 아파가지고 출근 못하면. 예? 아파서 출근 못하면. 그러면 포기할게 결혼. 아니 그건 너무 비싸게 들고. 형규 씨가 좀 생각한 프로포즈 나는 뭐 평생을 함께할 여자. 저도 원래 가수 본업이 또 가수기 때문에 무대에서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또 프로포즈 하고 싶다 이런 건 있었는데 오히려 또 누나가 말씀하신 대로. 또 독이 될 수가 있는 게 실이 될 수가 있는 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괜히 또 좀 오바스러워진 게 아닌가. 아, 오바해서 좀 이 사람이 또 반감을 살 수 있지 않을 싶어가지고. 결혼을 전제로 일단 고백 프로포즈를 하는 거는 일단 둘 마음이 이제 어느 정도 통했으니까 하는 건데. 그렇죠. 어느 정도 확고한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아, 그런가? 형준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이벤트 잘할 스타일. 저 되게 잘해요. 네, 좋아할 스타일. 되게 잘 챙겨요. 이벤트가 유난히 잘 챙겨서 우와, 오히려 여자가 아, 그만 좀 하라 그럴 정도로 좀 그래. 그런 걸 되게 그래. 그런 걸 좋아합니다. 저는 되게. 오빠 그만해. 이제 시끄러워. 너무, 그만해. 부담스러워. 예. 맨날 왜 이래 오빠 창피했어. 네, 그것 때문에 좀 이게 좀 예. 좀 꺼리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좀 터프해졌습니다. 되게 약간 러블리하네요. 이게 러블리하죠. 누나 있죠? 네? 누나 있죠? 누나 없어요. 저랑 남동생밖에 없어요. 네, 그래? 네, 둘 원래 누나가 있거나 여동생이 있으면 굉장히 좀 러블리한 분이 많은데 제가 또 그 역할까지 하나 봐요. 그거 연애를 막 서치해가지고 책으로 배운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 책으로 절대 배웠어요. 전 무조건 행동으로. 아니, 그럼요. 아 뭐가 그럼요예요. 아, 실습 현장 학습. 아주 다이나믹한 친구입니다. 예, 그렇지. 아, 좋은 친구예요. 나는 이런 이벤트 해봤다. 뭐 이벤트 좀 알려주세요, 형주 씨.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를 보이. 좀 자주 했던 거예요? 촛불은 졸업하셨을 것 같고. 촛불 잘못하면 큰일 나. 촛불 그 불날 뻔했습니다. 화재. 그러니까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촛불 끝나고 나서 방바닥 뜯는 게 촛능이 제대로 달라붙어서 이거 뜯는 거 고생 많이 하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자 남자랑 같이 방에 들어갔는데 촛불을 엄청나게 켜놓잖아요. 그러면 산소 부족으로 진식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있대요. 진짜로. 아, 진짜로? 나 아는 분도 촛불 놀래키려 먼저 방으로 들어보내고 문을 닫았대요. 그 들어갔는데 기절해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아 근데 웃을 일이 이제 조심해야 되겠네요. 좀 재식사 뭐 이런 산소 거. 산소 갈 수 있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네. 그냥 놀러 가면은 여행 가는 것도 되게 단순하지만 심플하지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저는, 스케줄 맞추기. 맞아요. 그런 것도 좋은 거. 정확하게 이쁜 커피숍에 작은 방을 하나 예약을 해서 단둘이 앉아서 진솔한 얘기를 나누고 케이크 같은 거 하나 살짝 해서 와인 한잔 하면서 진짜 이렇게 진정성 있게 고백했는데 차였어요. 아 진짜요? 네. 케이크 안에다 반지 안 넣었구나. 아니요. 케이크 안에 반지 넣었어요? 아니 안 넣었는데. 아 넣었어야지.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네. 아, 여자들은 얼마나 찾는데. 근데 그렇게 단둘이 앉아있는데 조용한 데 차이잖아요. 되게 민망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 집에 갈 때까지 어떤 느낌이에요? 그래요? 농담이야. 농담이었어. 그리고 연락 끊겨. 연락 안, 연락 안 하게 되죠. 그럼요. 아, 창피하니까. 너무 창피해요. 데려다 주는데 또 어색해. 어떻게 데려다 줘요? 그러면 영원히 안 본다는 그런 거잖아요. 또 데려다 주면 아니야 계속 이랬을 것 같아. 오빠 안 되겠니? 아니 그건 아니야. 형 약간 그런 거. 아니 저는 그건 아니고 저는 그걸 들으면 되게 사랑에 있어서 제가 좀 약간 좀 진지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아 진지하죠 누구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때. 예. 정말 사랑했구나. 네. 지금 연락 안 하세요? 네 연락 못 하고 어린 분이에요? 예? 어린 분이에요? 아니요 나이가 많으세요. 아 농담이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선택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공개된 자리에서 이 여자 내 여자입니다 하는 서프라이즈 프로포즈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불만 있는 조용한 장소에서 나는 결혼하지 않은 프로포즈를 좋아합니까? 여러분의 상상 여러분의 선택을 더 돕기 위해서 상상 찬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방식이 도입이 됐네요. 아, 네. 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제가 이벤트 진행자 역할을 할 테니까 형주 씨와 은지 씨가 프로포즈. 네? 형주 씨가 은지 씨에게 프로포즈 해주세요. 네네. 상상 찬스 갑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쪽 이벤트 신청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먼저 지금 고객님들 중에 김형준 씨 어디 계신가요? 김형준 씨!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빨리 나오세요. 뭐야? 자,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식사하는 와중에 이렇게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 옆에 계신 잘생긴 우리 고객 중에 한 분이 김형준 씨가
여자친구가 이제 박수 한번 내리자. 아이, 그럼요. 아, 여자친구 역시 잘생겨서 그런가요? 여자친구에게 오늘 특별히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어떤 얘기인가요? 아, 제가 1년간 만난 제 여자친구에게 오늘 프로포즈를 할까 합니다. 진짜요? 진짜요? 노래까지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그녀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뭐가 있을까요? 나랑 결혼해줄래. 자, 이러면서, 결혼해줄래. 반지를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냅니다. 나랑 결혼해줄래. 다이아 반지를. 자, 받나요? 받나요? 받아줄래? 받았어. 아! 축하드립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저희 결혼할게요. 결혼할게요. 자, 두 번째 예.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상황 큐. 자, 이어서 두 사람만 아주 이쁜 커피숍에 있습니다. 아, 오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뜸들여? 아, 뭐 할 말 있어? 그 있잖아. 너 저희 두 분 뭘로 하시겠습니까? 주문 먼저. 아, 예. 예. 저는 스테이크. 스테이크요. 미디움 레어로 해주세요. 아, 미디움 레어요? 네. 예, 예. 저도 뭐 똑같은 걸로. 아, 예. 똑같은 걸로. 천천히 다녀오세요. 저 혹시 앞에 있는 노란색 차, 본인 차, 노란색 앞에. 아, 예, 예. 예, 예. 유치원 차 좀 빨리 빼주세요. 아, 예, 이제 내일 빨리 나가야 돼요. 예, 유치원 차를 빼주세요. 잠깐 좀 가주실래요? 아, 예, 저 와인 한 병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 은지야, 그, 이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데, 아, 그 있잖아. 그, 아, 오빠 왜? 나랑, 응. 일단 한잔하자. 짠! 야. 나랑 같이 살자. 어? 뭐라고? 나랑 결혼 할려? 오빠 갑자기 왜 그래? 빨리 대답해. 빨리. 아, 우리 만난 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말이야 나는 지금. 이제 마음 정해서 정착하려고. 나랑 결혼하자. 결혼하자. 은지야. 아. I love you. 오빠, 나 좀 시간을 줘. 어? 시간을 줘. 시간 달라고? 어. 왜? 너 나 사랑하지 않아? 내가 너 사랑 내가 좀 생각을 해볼게. 오빠, 내가 지금 혼란스러워 지금. 자, 여러분들. 자, 이 상황입니다. 샵이 1 7 7한 통의 수만 장문 100원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릴게요. 샵이 1 7 7 한 통의 수만 장문 100원. 잠시 후에 결과 발표합니다. 주의 하나! 사랑을 위해 모든 걸 버린 남자와 야망을 위해 사랑을 버린 여자. 그들의 가슴 시린 이야기를 그린 SBS 월화 드라마 야왕. 많은 시청 바랍니다. 107.7 SBS 파워 FM의 애청자 수혜였습니다. 느끼시나요? 빠르게 변화하는 협성대학교. 보이시나요? 새롭게 변화하는 협성대학교. 더욱 새롭게 변화하는 힘찬 발걸음. 미래를 향해, 새로운 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성큼성큼 협성대학교. 너 우리나라 국보1호가 뭔지 알아? 그거야 당연히 숭례문이지. 그럼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국보1호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국보1호 한국관광대학교. 한국관광의 리더를 키우는 수도권 유일의 관광특성화 대학입니다. 대한민국 1%의 관광인재 한국관광대학교. 고릴라. 나 코 성형하면 어떨까? 상상하지 마세요. 워너비는 결과를 3D로 미리 확인합니다. 안전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워너비는 골격을 3D로 정밀 분석합니다. 대한민국 코 성형의 기준 워너비 성형외과. 워너비 워너비 성형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임신했다는 이유로 스타일을 포기하실 건가요? 헐렁한 티셔츠 이젠 벗으세요. S라인 워킹맘은 틴트. 아이를 가진 당신께는 틴트 스타일. 저 대표 신수진이 자신있게 제안합니다. 여자의 스타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틴트 틴트 스타일. 와우. 브이라인 찾으러 로미안 갈까요? 예쁜 얼굴.
얼굴 만들라 로미안 갈까요? 로미안 하면 육박 밭도 나서 랄랄랄라 인생이 달라졌어요. 아름다운 얼굴로 가는 길 함께 가요. 로미안 성형외과. 개인회생제도 덕분에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었죠. 개인회생제도 진작 전화할 걸 그랬어요. 지금 채무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에겐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힘들다는 걸 알기에 여기 국가가 보장하는 든든한 조력자 개인회생제도가 있습니다. 1600-2642 1600-2642 고민하지 말고 지금 전화하세요. 1600-2642 1600-2642 당신의 희망이 시작되는 번호입니다. 개인회생제도.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만 알고 계셨다면 삼성화재 반만 하시는 거예요. 건강보험도 자녀보험도 믿을 수 있는 삼성화재. 500만 이상이 보장받고 있다는 사실 모르셨죠? 당신의 평생 건강 파트너 삼성화재 건강보험. 지금 삼성화재 RC를 만나보세요. 행복해지는 멜로디 달콤한 그 목소리 뜨근뜨근 때는 그때 이야기 내 목소리 들리니 I wanna fly into the sky 내일 밤 8시 10시까지 분명하게 들릴 거야 I wanna sing into the sky 기대금 자, 골라골라 중에 하나 김현중 씨와 박은지 씨와 함께 yes. 아 오늘 첫 번째 주제 아, 사실 지금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여러분의 그 열기와 그 연기 자체 열정적인 연기가 대단했어요. 아 역시 그 경험담에서 나오는 연기인가 하는 네. 그리고 막판에 우리 은지 씨가 네. 뭔가 이렇게 허락을 할 듯 안 할 듯 하는 아, 네.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 근데 아니고 근데 둘이 있는데 아 그래 결혼하자 그러면 너무 여자가 어 말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아니야 좀 뜸들여야지 너가 나를 어렵게 얻었다 그런 걸 좀 줘야지 어쨌든 얻으면요 뭐 많이 달라져요. 남자들은 잡힌 물고기에도 밥 안 준대.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고기는요 공식으로 공주님들인데요 특식으로 준다고요? 예, 아 그럼요 살 찌운다고? 예. 자, 아, 첫 번째 주제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프로포즈가 더 좋아요? 사람들 많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 여자다, 이 여자가 내 여자다 하는 서프라이즈 프로포즈 대? 단둘이 조용한 장소에서 하는 프로포즈. 그냥 결혼해줘. 아, 그래요. 자, 여러분들 문자 좀 저희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좀 많이 왔거든요. 네. 네. 먼저 그러면 현중 씨는 어느 쪽 한번 의견에 제가 먼저 싶겠습니까? 그 이 여자가 내 여자입니다 하는 프로포즈 공개 네 공개 아. 서프라이즈 프로포즈에 은지 씨에는 내용들. 아까 공개된 자리는 좀 아닌 것 같다 조용한 장소에서 하는 그렇죠. 것 같다 저도 공개된 건 개인적으로 좋은데 좀 조용한 장소에서 하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그럼 갈게요 네. 네. 서프라이즈 프로포즈 7144님이 네. 사람 많은 데서 프로포즈 받고 싶어요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단 한 번뿐인 프로포즈 설레이고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귀던 오빠는 저한테 마포대교에서 촛불길 만들고 프로포즈 해주다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연행됩니다. 왜요? 연행돼요. 이게 공공장소고 이 사람들이 아~ 이용하는 이게 국가도로예요. 내 자리가. 그걸 이제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안 돼요. 아니, 아, 네, 이분 네. 한 그래도 자정 이후에 했으면 사람들 좀 뜸했을 텐데. 뜸했을 텐데 이것도 신고한 거죠. 신고하죠. 왜냐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 잘 되는 거 안 좋아해요. 남 잘 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아. 가다가 저 뭐야? 프로포즈 끊안고 있네. 바로 그냥 전화해. 이렇게. 경찰이죠. 여기 하나 부대기 위해서 불장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 하면 바로 연행됩니다. 촛불 네. 아. 혼자 다 뜯어야 돼요. 가슴 아프다 이거. 마포대교에서 하면 안 되겠어요. 네, 네. 마포대교. 자, 다음 그러면 우리 조용한 장소에서 하는 프로포즈 그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예. 아 이분은 굉장히 현실적인데요. 1432번님 단둘이 저 여러 앞에서 하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현명한 여자네. 비용이 많이 들어요. 좋습니다. 그래요. 그 돈 아껴가지고 나한테 선물 사주는 게 낫지. 그게 그렇죠. 맛있는 거 먹는 게 낫지. 근데 이제 선물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더 비싼 거 해주고 거절당하면 아픔이 커요. 근데 그거 있을 것 같아. 만약에 그런 사람들 많은 데서 하려면은
주변 사람들 포섭해야 돼 어느 정도. 아 그렇죠. 반경 반경 한 1m 안에 있는 사람들 한 100명 될래나? 아 돈 많이. 그분들한테 뭐 커피라도 한 잔씩 사야 되니까 돈이 좀 들긴 하겠다. 그래요. 아,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장미꽃 한 송이씩 지나간 사람들이 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요? 네. 아 프로포즈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어 자기 출근하러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주는 거예요. 버스 기사님도 장미꽃 하나 주고 내렸는데 누가 또 와서 장미꽃 주고 회사 경비 아저씨도 장미꽃 주고 뭐야 근데 막판에 장미꽃 천송이를 들고 막 남자 딱 나타나면 근데 그 비용이 다 인건비 다 섭외 근데요 장미꽃을 그냥 소매가로 사면 비싼데 네. 그 터미널 있죠 거기서 사면 말도 안 되게 싸더라고요 많이 차이나요 현명한 지향이에요 그렇구나 많이 싸요 남성분들 참고하세요 네 자 공개된 장소와의 힘을 네. 하나 더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G씨 이게 좀 짧은데 네. 정말 5482님이 결혼해보니 알겠더군요. 이럴 기회가 단 한 번뿐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또 이왕이면 말씀하신 대로 좀 예. 한 번, 평생 한 번 받을 거. 기억에는 남을 거 아주 같지.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저도 약간 이런 프로포즈 꿈꿔요. 저는 뭐냐면 문자로 2468님이 공개된 프로포즈가 좋아요. 아파트에 여기가 네 집이다 하고 플랜카드 남자친구가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우와, 이것도 멋있다. 멋있다. 되게 나랑 아파트에 같이 살자에 이어서 네. 이 집은 네 집이다. 아파트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잠깐만 자기야 딱 세워. 왜? 몰라. 여기 금호동 아파트 왜 세워 여기다? 여기 되게 비싼데야. 저기 봐봐 하면 누구 섭외해 놔서 창문에서 불이 쫙 켜지면서 뭐가 툭 떨어지는 거야. 플랜카드 아니 플랜카드가? LED로 촤. 여기가 네 여기가 집이다. 여기가 네 집이다. 이게 내 집이다. 우와. 근데 이제 장미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금액이 되긴 하는데. 아, 그럼 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몸만 들어와라.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몸만 좋죠. 와라. 네. 몸만 와라. 오늘부터 넌 여기서 살아. 오늘부터 네 집이다. 내가 들어갈게. 와. 괜찮다. 매도박도 못하겠네. 네, 붐씨 나중에 집 한 채 사가지고 그렇게 프로포즈 했어요. 그래요. 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완전. 여기가 네 집이다. 엘리드로. 근데 오빠 나 오빠는 결혼할 생각 없어. 그러면 버튼 누르면 꺼지는 거죠. 띵. 다음 바로 분에게. 다음 기회. 예, 다음 분에게. 이렇게 해줍니다. 좋습니다. 자, 네. 지금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자, 하나, 그럼 조용한 장소 하나 더 읽어볼게요. 조용한 장소에서 하는 게 좋아요. 네. 사람들 많은 데서 하면은, 이거 9501번님인데, 네. 사람들 많은 데서 하면 사진 찍어서 사이트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쵸. 막 비꼬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또 SNS가 발달했으니까. 공개적인 거니까. 여기 웃긴 일 벌어지고 있다. 동영상 찍고. 언론에 노출이 되고, 막 인터넷에 노출이 되니까. 막 댓글에 막 그런 거죠. 뭐, 아, 이거 아주 뭐. 난리를 치네. 반짝 스타 돼 있고 뭐 차연 큰일 나죠. 그러니까요. 이건 되게 동네 창피한 거가 아니라 그쵸. 전국적으로 창피한 거죠. 네. 요즘에 엄청 올려요. 전 세계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 뜨면 그러니까. 난리 납니다. 전 세계가 야, 저 사람 차인 사람이다. 네. 알아보러도 hey, 옵니다. 유 차인 사람? 오. 네. 연락방따 유 차인 사람. 뭐 어딜 가든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신상 설리고. 네. 그렇죠. 무섭다 좀. 태국 관광을 갔는데도 갑자기 차인 사람 원달러 플리즈. 엉망나과. 원달러 플리즈. 차였으니까 원달러 플리즈.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형준 씨부터 발표를 네. 합니다. 공개된 장소 서프라이즈 프로포즈. 과연 몇 표를 받았는지. 네. 자, 몇 표인가요? 공개된 장소의 서프라이즈 프로포즈는요. 2114표를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네. 우리 국민들 공개된 장소를 좋아하네요. 내가 자. 1라면 2000 넘어야 되는데. 자, 그렇죠. 반면 은지양이 서대가 돌만의 장소에서 조용한 프로포즈. 앞자리는요? 왜 얘기를 해주세요? 이번엔 폭발적이에요. 2565표! 이렇게 해서 돌발의 장소에서 프로포즈가 국민들이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런 걸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거. 확실히 인식을 해야 돼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근데 박빙이었어요. 2000표가 넘었어요. 거의 반반? 50도 50 정도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졌네요. 예. 좋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진정성을 좋아하고 그렇죠. 조용한 데서 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현주 씨. 네. 중에 하나 두 번째 주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개팅 많이 가시죠? 소개팅 자리에서 네. 어떤 게 더 잔인한 질문일까요? 잔인한 질문. 딱 보자마자 네. 잔인한 첫 마디가 이건 거죠. 네? 어떤 건가요? 연봉이 얼마예요? 네. 그리고 예, 어긋나네. 성형하셨어요? 아, 예, 어긋나네.
예. 처음 만난 자리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초면이에요. 초면이야. 네. 참 두 분이 한번 요거 하나씩 한번 해보세요. 초면이에요. 네. 만났어. 아, 자, 예,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박은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TV에서 많이 뵀어요. 자, 그냥 던져요, 그냥. 근데 요즘에 예. 앞으로 콘서트도 하고 그러신다는데 예. 연봉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질문해요, 그러면. 아, 예. 네. 뭐 먹여 살릴 만큼은 있고요. 아, 예. 저보단 많이 버시는 거죠? 아, 근데요. 예, 궁금한 예. 게 있는데. 네, 네. 예, 은지 씨도 TV에서 많이 뵀는데. 네, 네. 요즘 살이 좀 많이 빠지시고 네. 좀, 예, 점점 더 예뻐지시는 것 같은데 네, 혹시 네. 뭐 막 손 대는 그런 곳이 있나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 네. 그래요? 더 자극적으로 간다면 안녕하세요. 성형하셨어요? 이거예요. 예. 네. 찰싹. 와, 이거 진짜.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되게 멋있으시지. 연봉 얼마예요? 이런 거예요. 자, 뭐가 더 잔인한지. 근데 진짜 잔인하지 않아요, 둘 다? 예. 네.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연봉이 더 잔인할 것 같기도 연봉. 하네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하도 이런 얘기 들어서 저는 성형 쪽이 되게 그래요? 아파요. 왜냐면 내가 좀 진지한 얘기 서로 이게 내가 좀 호감 있는 여성, 내가 정말 첫 인상이 너무 좋고 첫눈에 조금 반했다 생각하는 네. 분 입에서 혹시 성형했죠? 코가 실제보다 실제로 보니까 되게 작네요. 예. 되게 클 줄 알았는데 막 이런 얘기 하시고 막 코 쪽으로만 초점을 맞추면 되게 속상해요. 근데 옛날 몇 년 전만 해도 막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막 이런 건데 요즘엔 또 돈 얘기 나오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좀 꼴불갈들 있습니까, 은지 씨? 그러게요. 소개팅 나가서 최악의 남자. 네. 최악이었을 때. 남자 몇 명 만나 보셨어요? 첫 만남에 세다. 와 뭐야? 그리고 연애 경험이 몇 분 정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누구 만난 걸 듣고 와서 그 형 그때 만났었죠? 그분이죠? 그래요. 그럼 뭐 나랑 관계를 있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야, 부담이 확 되네. 그러니까 혹시 저번에 만났던 그분 알지 기억나요? 아니었어요. 예. 친해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런 거 많이 해보셨네. 괜히... 얘기 많이 들었어요. 뽀뽀할 때 눈을 감는다면서요.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막 이러면은 이 남자 뭐야? 처음 만났는데. 네. 세다. 저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똥골불견 뭐야? 남자한테 여자가 얘기하는 건데 네. 뭐 이것도 물질적인 거 뭐 금전적인 네. 부분이 비슷한데 혹시 택시 타고 오진 않으셨죠? 차 못 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지인들한테 들었어요. 얘기를. 요즘에 좀 현실적이잖아요. 차 못 타요? 차 못 타요? 아니 근데 뭐 이런 거. 그 여자가 차를 갖고 와서 데려다 주려고 물어본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되게 열에 9분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연식이나 몇 년식 이런 거예요? 리스 몇 개월 하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초기금이 얼마나 들어서 30% 들어갔어요? 그러면 리스 끝나고 나서 그때 만나요? 그 보증금을 받나요? 아니면 유예 리스예요? 금융 리스예요? 뭐예요? 어디야 리스 회사야? 뭐야? 뭐 저는 근데 차는 잘 몰라서 좀 외제차를 잘 몰라요.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사랑이랑 갑자기 전쟁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예. 거기서 보니까 이 속이는 분들도 꼴불견이에요. 거짓하는 그거에 또 받아 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소개팅 때 여자는 잘 보이려고 막 허풍. 차 빌려가지고 오고 친구 차 좋은 거 빌려가지고 오고. 저도 솔직히 고백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빌린 적? 빌려준 적? 제가 21살 때 이 말씀 드릴게요. 처음으로 압구정에서 소개팅을 하는데 동덕여자대학교 방송연예과 아유 또 그죠 네. 거기 애들 그때 연예인분도 한 분 있었어요. 여자 연예인분 예. 검색 들어갑니다. 아니, 방송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영은 씨라고 이영은 씨. 제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대학교 때. 사귀었어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소개팅만 만났어요. 그래서 압구정에는 모커피숍이 만났는데 얼마나 떨려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먼저 연예인이었어요, 그분이? 그분 막 잡지도 찍고 막 이랬었어요. 잡지 스타. 네. 잡지 스타.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알바 있었어요. 근데 차를 빌려 아빠 차를 빌려간 거예요. 친구 한 명이랑 같이. 그래서 커피 마시고 야 그러면 우리 뭐 공원이나 어디 영화를 한 편 보러 갈래? 그래서 뭐 그래요. 그래서 차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막 발렛 해주는 것도 신기했어요. 그때 차 좀 빼주세요. 네. 차 좀 빼주세요. 그래서 차 이렇게 나왔는데 야 타.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차가 딱 나왔는데 검정색 세단이었어요. 애들이 놀란 거예요. 타에서 딱 탔는데 야 근데 이거 너 차였어? 내 차요. 근데 왜 네 차인데 대나무를 이렇게 시트에 깔았어. 아버님이 살이 좀 있으셔. 여름을 되게 많이 타요. 그래서 전체 대나무 시트를 깔았어요. 근데 대나무 막 한자 써져 있는 거.
내 차면은 대나무 시트를 한장 껴서 있는 거 안 하는데 또 아버님이 불교에 다니셔가지고 그거까지 걸어놓으시고 그리고 막 은단 입고 막 은단 그 다음에 이거 뭐야 D 드라이브에 넣는 거기도 크게 염주가 하나 염주 또 예, 빠질 수 없죠 그러니까 아, 옥으로 된 거 막 옥으로 된 거 정말 엉덩이가 차갑다며 그 친구들이 대나무 어디 거면요 어. 창피했던 기억이 근데 납니다 근데 남성분들 소개팅 할 때 자기가 모르는 장소에 가면은 뭐 강남을 네. 가게 된다면은 미리 사전 답사하신다면서요 저는 해요 네. 저도 할 것 같아요 전날 가가지고 동선 파악하고 뭐 가격대도 다 비교하고 맛있는 데 서치하고 그게 남자의 그런 예, 의무 아닐까요? 배려와 예. 그 매너 매너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어. 오히려 기다리지 그런, 않게 하려는 어, 그렇죠. 그런 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막 뭐 먹을까? 어디 갈까? 그러면 좀 짜증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같이 이게 우리는 예약해서 예약해서 어, 쫙 해서 이쁜 룸으로 들어가는데 식당에 커플들이 줄 서 있으면 어깨가 쫙 올라가죠 남자 그러니까. 입장에서 어, 오빠 이런 예약 다 철저하게 했어 근데 우리 들어가는 거 보고 이제 커플들이 싸우죠 오빠 오빠는 예약을 안 해가지고 뭐야, 오빠. 어. 그리고 전 되게 슬펐던 게 그래서 어렵게 만나고 아.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이제 커플이 됐는데 어, 건널목에 딱 서 있었어요 근데 되게 더워 여름이고 걸어야 돼 극장까지 가려면 근데 건널목에 빨간색 스포츠차인데 스포츠카야 네. 오픈을 하고 음악을 아. 빵빵 뛰면서 외국 스타일의 커플이 딱 타서 우리를 동시에 쳐다볼 때 아. 건널 걸 기다리면서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나는 애써 모르는 척 모르는 척 아. 하는데 우웅 하면서 가잖아요 눈은 걸러 가고 덜컹합니다 오빠 너무 덥다 우리 자, 자 여러분들 첫 소개팅에 뭐가 무례한 겁니까? 연봉이 얼마예요? 저기 어디 성형했어요? 자 여러분들 어느 쪽인지 샵1077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고요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살찐 고양이 노래예요 눈물비 아 눈물 많이 뽑아내네 나의 사랑은 눈물로 그 끝을 맺는지 내가 그렇게 잘못된 나인지 난 행복해지면 안 되는지 햇살처럼 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 눈물이 쫙 빠지는 눈물이 듣고 왔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제 문자 좀 스피드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 네. 형준씨, 어느 쪽 갑니까? 자, 어디 갈까요? 전 연봉 얼마예요? 갈게요. 제가 성형하셨어요? 또 볼게요. 네. 5007님이 성형했어요?
이렇게 성형하는데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묻는 것 자체가 싫다. 네. 기본적인 거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9296번님 연봉 얼마예요? 아 진짜 자기 얼마나 잘 벌길래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화가 날 수 있고 신뢰되는 질문이에요. 삼가 주세요. 자 그리고 저는 여기 네. 3917님이 네. 저는 자연매인이라 원래 예쁜데 성형이니까 물으면 기분 나쁘지요. 어디예요? 요즘에는 근데 요즘에는 네. 워낙에 다들 하시니까 원래 이뻐도 성형했냐고. 그렇죠. 너무 예쁘셔도. 요즘 성형이 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미에 대한 뭐 욕구와 또 아름다워지려는 건 다 누구나 있잖아요. 그 당당함을 드러내는 수단이죠. 네. 네. 자, 또 있나요? 네, 3816번님은요. 네. 연봉 물어보는 게 기분 안 좋죠. 첫 만남의 성형은 요즘 대세니까 뭐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데 연봉은 직장 동료들한테 숨기는 일인데 물어보는 건 실례예요. 물어보지 마세요. 매기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매기는 문자. 3782님 네. 연봉이 얼마예요? 아, 연봉이요? 연봉은 무슨 알바하고 있어요. 아. 시간당 3,500원 됐어요? 질문한 사람도 좀 무한하게. 무한하게. 오늘 각자네요. 더치페이예요. 저는 아빠랑도 더치페이예요. 와 뭐 무섭다 이런 사람들. 네. 자 그러면은 성형하셨을 쪽인데요. 네. 네. 저도 볼까요? 네. 쪽. 예. 여기 9457님이 네. 성형했어요? 성형했어도 현재가 괜찮으면 되지 않나라고 예, 강한 자신감. 그래요. 지금이 중요한 자신감. 거예요. 그렇죠. 필요한 중요한 거죠. 그래요. 네네네. 예. 뭐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성형 쪽이 짜증난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자신감이다 라고 의견을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연봉이 얼마예요? 성형하셨어요. 첫 만남 미팅에서 첫 소개팅에서 더 무례한 거 더 실수 어떤 건지 뭐가 더 잔인한 질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연봉 쪽 누구죠? 저였습니다. 몇 표인가요? 연봉이요? 네. 1340표 나왔습니다. 1340표 연봉 쪽이 이렇게 1340표를 받았고요. 그러면 세네요. 성형 쪽 궁금합니다. 네. 성형이 더 잔인하다. 아 나왔습니다. 몇 분인가요? 예. 앞선이는요? 941표 나왔습니다. 아 941 이렇게 해서 연봉 쪽이 더 잔인한 질문 요즘 예민하거든요. 왜냐면 저 바쁘다 힘들수록 이 연봉 쪽 예민해요. 그럼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남자들은요 약간의 허풍이 있기 때문에 좀 또 거짓 살짝 더 보태서 얘기하면 나중에 결혼까지 가면 오빠 연봉이 이게 뭐야 근데 싸움이 되고. 물어보지 않고 아는 방법도 있대요. 어떻게요? 그 등기부 등본 때가 여보세요. 예 그만하세요. 무섭네요. 예 남의 등기 등본은 왜 띄어요? 이름하고 주민번호 말면은 누가 해주시나 봐요. 그 누가 해줘요? 그것만 하는 변호사 블로커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도 사기 결혼 같은 게 많으니까. 아는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방지를 위해서. 너무 그런 허풍도 하는 분들 많으니까. 해본 적은 없고요. 요즘에 이런 정도까지 조사가 들어가니까요. 네. 남자분들 너무 거짓말 하지 맙시다. 그렇죠. 자 국민들의 결론 어떤 건지 현주 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씨. 네. 국민들은 어떤 결론을 내려주셨나요? 자, 소개팅에서 성형하셨어요 질문하고 둘만 있는 조용한 장소에서 나랑 결혼하자 하는 평범한 프로포즈 하는 걸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깔끔한 결론 깔끔한. 감사 드립니다. 네. 네. 자, 저희 그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깔끔하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갖고 결론을 내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청춘 미션 클리어 시즌 2 내일 준비를 또 해놨고요. 네. 중에 하나는 여기서 마무리 줘야 되는데 현주 씨 어때요? 오늘 생방 오셔가지고 깔끔하게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 예. 그렇죠? 3, 4부 함께 하셨는데 예. 어떻습니까? 항상 이 시간은 뭐 재밌는 시간이고 네. 활발하니까요. 네. 많이 좀 이제 두 번째지만 많이 와서 좀 제 존재감을 좀 알려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마음껏 와주시고요. 예. 그리고 콘서트도 기대를 해보겠고 그러니까 궁금한 뭐 거 콘서트. 비장의 무기로 뭐 준비하고 있는 거 있는지 예. 3월 콘서트에서 제가 기타 준비했습니다. 기타요? 예, 기타. 예, 통기타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어떤 거 음악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 노래 한 곡 로망스. 저희 501을 보면 명곡 한 두 곡 정도를 로망스 안 쳐요? 그건 졸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처음 칠 땐 로망스 쳐야 돼요. 로망스 기타 잘 하는 사람 멋있어요. 남자 저도 멋있어 보여서 그거 했어요.
기대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두 분 저도 같이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끝곡은요 god의 길 준비해놨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전진실, 조현정, 이수연, 기술의 김부성, 연출의 이승훈 PD였고요. 자, 오늘도 같이 있어줘서 고맙고요. 내일도 지치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끝인사 굿나잇이에요. 여러분 굿나잇. I'm not sure if I'm going to be able to do it.